자, 실버스타 코리아 여러분들은 2조 참가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. 다음 참가자는요, 대한민국 노래 가사가 수천 명이 됩니다.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대한민국 탑5 안에 들 정도로 아주 인기 노래 강사이십니다. 대한민국 가수들이 노래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분을 꼭 찾아가야 되는데 이분께서 가수의 도전장을 냈습니다. 과연 오늘 별 몇 개를 받을까요? 한석주 씨가 도전합니다. 장윤정의 애가타. 이대로 나를 바라봐 눈으로 나를 안아줘 만날 때마다 자꾸만 가슴이 먼저 하는 말 사랑에 빠져 건가요? 어떻게 하면 좋아요? 이제는 아닌 척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냥 바라만 봐도 애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러는 게 아닌데 흘린 눈물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들켜버렸어요 가까이 내게 와줘요 뭐라고 말 해봐요. 이렇게 애가 타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큰 감동을 선물해 주셨습니다. 어우, 야, 애가타가 이렇게 좋은 노래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셨는데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일 텐데 이렇게 도전을 하셨어요.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그 학생들, 우리 주부님들을 노래만 가르치는 입장만 있다가 이번에는 저도 한번
심판을 한번 받아보자. 예. 저도 제 노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그거를 좀 등수로라도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그렇군요. 또 이렇게 이런 무대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희 가문의 영광이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좀 본보기가 좀 되고 싶은 그런 마인드도 있습니다. 자, 한석주 노래 강사이십니다. 평생을 노래를 지도하신 분인데 과연 판정단 여러분들은 별을 몇 개를 눌러줄까요? 별을 눌러주세요. 다섯 개의 별 중에 몇 개의 별을 획득할까요? 세 개. 어? 야, 저는 사실 다섯 개를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세 개의 별이라 깜짝 놀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박상철 씨 어떻게 보셨는지요? 사실 심사가 고통이었습니다. 심사가 고통이었습니다. 노래를 너무 잘 부르셔서 사실은 제가 이번 아마 이 세 분 세 명이 그런 건 아마 앞분들이 워낙에 강하게 잘 부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순서에 좀 손해를 많이 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. 네, 박상철 씨도 오 놀랬다라고 했는데 우리 유현상 단장님 계속 지금 뭔가를 또 적고 계신데 어떻게 보셨는지요?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근데 저는 저 이 한석주 이 선생님을 잘 알죠. 잘 아는데 오늘 조금 실망했어요. 저분 저렇게 노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. 저분 정말 노래 잘 가르쳐 드리고 우리 주부님들께 그런 노래도 잘 하시는 분입니다. 근데 선곡에서 저는 문제가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. 저분 만약에 편한 노래 진짜 듣기 좋고 정말 편한 노래를 하셨더라면 정말 최고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네. 장윤정 씨 애가타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물론 그 편안한 노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, 그래도 편안한 것보다는 좀 더 좀 호소력이 있는 그런 노래를 선곡을 했으면 하나 해서 제가 그 세 곡을 준비를 하면서도 네. 그런 호소력이 있는 그런 곡을 그렇군요.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. 아니 강민주 씨가 손을 지금 번쩍 들었습니다.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요? 아, 우리 한석주 씨는 정말 유명한 노래 강사님이세요. 노래도 잘 가르치시고 노래도 너무너무 잘하시거든요. 근데 오늘 약간 좀 아쉬웠었던 거는 창법에서 조금 많이 아쉬웠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노래도 그러니까 흐느낌이 들어간 창법인데 그게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이게 질리는 약간의 그런 네. 안 누르셨죠? 눌렀습니다 저는. 그래요? 네. 알겠습니다. 진짜 눌렀어요. 네. 우리 선생님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또 이렇게 직접 또 심사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색다른 그런 무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제가 예상 못했던 네. 그런 평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선생님. 우리 회원들에게 지금 회원들이 너무 안타까워할 텐데 우리 회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. 죄송합니다. 아, 선생님 감사합니다. 아유, 네. 일단 고맙습니다. 야, 진짜 죽음의 조야. 이거 죽음의 조야. 죽음의 조야. 여기? 그러니까 여기 죽음. 만약에 이 조에 안 꼈으면 저 한석조라는 사람 다 들어갈 수도 있었어.